おかえり。안녕하세요. 호시메입니다. 제가 저번에 6월 달을 중간에 잘라먹었죠. 2주에 모험을 가느라고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모험도 모험이었고,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새롭게.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달을 다 쓰기에. 그래서 지난 화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을 한 편에 넣긴 했는데, 겨우겨우 우겨 넣어서 거의 한 편이 40분 가까이 나왔거든요, 편집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화는 뭐 6월 달까지는 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7월이 되기 전에 6월 달에서 끝을 내고, 똑같이 7월 한 달은 한편 안에 무사히 끝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원래의 페이스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딸. 생활에 관해 물어볼까? 성격에 관해 물어볼까? 나 밖에 나간다거나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진짜 좋아. 에밀리 스타일이군. 아, 맞다.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발레랑 다도를 배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의류점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발레를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발레 다도 어딨니? 맨 끝에 있나? 다도. 그리고 토요일에 이삿짐 센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삿짐 센터로 4만원을 빡 하고 벌면 한 방에 4만원 딱 벌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스트레스 쌓이는 것보단 좀 적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발레랑 다도, 이것도 지금 막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봤는데, 발레를 월요일에 두번 배울까? 그리고 다도를 배우는 거죠. 다도. 다도 어딨니? 다도를 이렇게 배우면 어떨까? 그냥 발레를 세번 배울까요? 매력이 지금 얼마죠? 117밖에 안 돼요. 기품이 더 많죠? 맞아. 발레를 세번 하는 게 맞아. 아. 우리 딸 너무 마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마른 것 같아, 너. 그래, 매력을 올리자. 매력을 어떻게 하면 빨리 올릴 수 있을까요? 카페에 알바하면 매력 오르던가? 카페 알바도 다시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힘차게 학교로 향했다. 잘했어요. 오, 그래. 매력이 지금 0.8씩 오르거든요? 이게 중급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16,000원씩 내는데, 무도가 대신 많이 오르는구나. 스트레스는 4 오르고요. 좋아. 오! 오늘은 수영장 수업입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 이거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원래 시토시 있지 않았나요? 그쵸. 다른 애들은 다 그대로 같은데, 우리 딸은 또 변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히토시였는데, 이것도 히토시의 뒷모습일까, 설마? 우리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 왠지 머리랑 눈썹 색깔이 다르네요. 가발이신가? 귤, 수영복 멋진데, 이번 달 학교 신문 1면은 귤의 그라비아로 결정. 에밀이, 그래. 너밖에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오, 참 잘했어요, 떴어요. 부활동은 스트레스 6 오르고요. 실패해서 6 올랐나? 그래, 쉬어줘. 미호. 미호, 안녕. 어머, 안녕. 함께 징교했다. 사이좋지 못했네. 노력하세요. 어이, 키네마 리미엘에서 하고 있는 특촬 영화 봤냐? 대외계수 코질라 말이지? 당근이지. 코질라가 도청 빌딩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짱이었어. 짱이었대. 하긴 이게 꽤 전에 게임이죠. 2000몇 년도인가요? 5년도에 나왔나요? 잠깐,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머지는 내가 보고면 얘기하자.
오,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괴수 영화를 보며 히토시를 보았다. 야토 히토시. 여, 지금 가나? 아, 왠지 홍조를 띄고 있는데. 함께 하기로 했다. 친해지지 못하네. 갑자기 왜 그러지? 맞춰주는 게 좋나?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다도. 옳지. 스트레스 3 쌓이고요. 이게 어째 수업마다 아르바이트마다 또 쌓이는 스트레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보통 학교는 1.5인데 지난 일요일에 가족끼리 조개잡이 갔었어. 이 근처에서 조개잡이를 해맞는 데가 있어. 임해지구 근처의 모래사장. 6월부터 7월 말까지 2시간에 5,000원으로 참가할 수 있어. 아직은 잘 안 알려졌나봐. 여학생 얘는 맨날 물어보네 이거. 에헤, 가봐야겠다. 오, 잘했어요. 어, 이번 주에 꽤 잘했어요가 많이 떴는데. 그리고 적당히 쉬어준 덕분에 스트레스도 꽤, 아, 이게 나왔구나. 와, 진짜 뭔가 딱 그 상상 속의 일본인 느낌이네요. 이 눈썹이 특히 일본 남자들은 이 모양 눈썹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갈매기 모양. 네가 새 아르바이트생이구나. 이삿짐 나르기는 중노동이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딸도 머리 스타일로 지지 않죠. 이 가오리 머리 스타일 누가 따라올 거야. 오, 아이구야. 4만원 벌었는데 매력이 좀 떨어졌네요. 스트레스 21이나 올랐어요. 그러면 두 칸짜리니까 하나에 10 이상 올랐네요. 야, 이거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장사 분석 얼령 올랐고요. 오하요, 오도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주진사바. 체력을 빨리 올려야겠다, 그쵸? 오, 유행의 최첨단을 소개하는 트렌드 해결 코너입니다. 지금 거리의 여자들에게 대인기인 아이템은? 아령. 나 이거 안 샀는데. 이 붐의 탄생 덕분에 메이커 측에서도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군요. 대체 왜 아령이 인기야? 분해. 그게 반 애들은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뒤처진 기분. 유행품을 갖고 오지 않은 쇼크로 스트레스가 받아. 이게 뭐야? 팔이나 올랐네요. 어, 좀더 이. 아버지,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저, 아. 야, 이런 말을 왜 해? 아, 아버지의 날이죠. 아버지, 친딸도 아닌 저를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은근 왜 붙이지? 되게 서운하다. 작년에는 감동이었는데 올해는 좀 서운하네. 그래도 고맙다. 그래.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날 선물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멋진 저만의 아버지로 계셔주세요. 귤에게서 노란 장미꽃을 받았다. 이 장미꽃은 여기 안 나오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으므로 이삿짐 센터 빼버립시다. 이따가 이거 봤었죠 저번에. 근데 5만원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4만원 주고 알바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5만원 주고 풀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지금. 어허, 과자 축제 이런 건 나중이고 영화 포스터전을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돌고래 쇼를 일단 보러 갑시다. 저기 한 15 정도 떨어뜨려 줄 거예요. 나니? 어떠사? 스트레스를. 친구에 관해.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 뭔가 추가된 건 없네요. 갑시다. 저번에 모험을 괜히 갔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모험. 스트레스만 오르고 돈도 안 벌리고. 오늘은 일단은 지금은 10시 영화래 돌고래 쇼를 해봅시다. 5,000원입니다 수도권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설 스테이지에서 돌고래 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전에 봤던 거죠? 와, 돌고래는 똑똑하구나. 놀랐어. 실제로 사람 다음으로 똑똑하지 않나요? 포유류 중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아, 아닌가? 그 침팬지 중에 사람 다음으로 똑똑한 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돌고래였나? 그럴 거예요. 스트레스가 15 떨어졌죠? 한 번 더 봅시다. 돈은 들지만, 돈과 시간이 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이 정도 떨어뜨려주는 게 또 있나? 시간을 좀 쓸 수밖에 없네요. 그쵸? 스트레스 이거 좀 관리를 잘 합시다, 이제. 너의 무능함으로 인해 이렇게 되네요. 5시고요. 6시쯤에는 누가 어디 있을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6시에 여기 누가 있지 않았나요? 이 셋 중에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제가 뭐 스카우트 당해본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녁쯤에 누구 만난 것 같은데, 부티크였나? 코스메틱 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티크 아닌 네일 살롱인데,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계속 까먹네요. 네일 살롱 가볼까요? 오, 어서오세요. 네일 관리 요금은 3,000원입니다. 조사한다. 아, 레오나를 보았다. 그렇구나. 레오나가 있었구나. 말을 걸어보렴. 레오나 안녕? 어머, 귤 안녕?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다. 아, 조금 친해졌네요. 연기가 오르죠? 좋아, 좋아. 도움이 되는 친구야. 독립심도 강해졌고요. 이제는 집에 갑시다.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붕어빵을 파나 볼까? 팔지 않네. 공원에는 아무도 없다. 이제 히토시는 더 이상 공원에 없군요. 히토시가 어디 나오는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연인을, 우리 딸에게도 연인을 짝지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버지의 몫이겠죠. 근데 지금 남자가 두 명밖에 없는데, 전에 보니까 무슨 학생회장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기대해봅시다. 일단 다음 주 스케줄을 이삿짐 센터를 빼고 일단 다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발레는 꾸준히 하고 카페가 매력을 올려주잖아요. 카페가 매력을 올려주니까 카페도 하고 다도는 기품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카페가 그래도 이삿짐 센터보다는 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월 수입보다는 58,000원이니까 이거 4번 하면 월 수입보다는 더 많이 쓰긴 해요. 그래도 주 수입이 조금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전화가 왔다. 네, 귤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주님, 에밀이라는 분에게서 아가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꿔줘야죠. 아, 아가씨, 에밀이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갈게. 자고 있는데 우리 딸? 여보세요? 안녕, 에밀이야. 야호, 웬일이야? 저기 다음 휴일에 같이 놀자. 오, 그래? 나의 중요한 소중한 휴일을 빼앗겠다고? 오케이 하렴. 좋아, 기대되네. 잘됐다. 그래서 근데 에밀이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풀어주던데. 한 20인가 풀어주지 않았나. 귤은 긴 통화 후 전화를 끊었다. 와,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친구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 응, 있으니 하이라. 어쨌든 제 휴일에 한 턴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매력 올리기 되게 힘드네요. 그쵸? 옷을 사주면 좋겠는데. 이때기마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난 월 20만원씩 버는 가난한 유튜버여야 할까? 어? 미호. 야호, 미호. 어머, 지금 가는 거야? 사이좋게 하고 했다. 아, 기쁨은 안 올랐네요. 그래도 친해진 거에 의의를 둡시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좋아, 좋아. 옳지. 벌써 40이 넘었네요, 스트레스가. 아, 지난주에 2월 된 게 있었죠? 부엌 시렴.
지금 47이고요, 스트레스가. 기쁨은 179. 카페가 좀 걱정됐네. 왜 공부를 하니? 쉬어 좀. 아빠는 공부하라고 한 적 없어. 아이고야. 너무 착해, 정말. 60. 스트레스 64. 제발. 어우. 내력이 0.25 오르네요. 15나 오르는구나, 스트레스가. 그거보단 낫네요. 이삿짐 센터보단 낫네요, 그쵸? 오하요, 오토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주진사마. 미안해. 아가씨는 오늘 이마가와님과 외출하실 예정입니다만, 다녀오렴, 우리 딸. 스트레스 많이 떨어뜨리고 와. 그럼, 아가씨는 친구들과 외출하시는 걸로. 그럼 다녀올게요. 옳지. 이벤트는 아니고 그냥 함께 노는 거구나. 얼령이 오른 거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스트레스가 0.5 떨어진 줄 알고. 발상의 제공 유연해졌다. 말씀씨가 다소 늘었다. 스트레스가 20 떨어졌고요. 별로 크게 해소되진 않았는데. 이 시간이면 아무데도 못 가는데. 따라이마. 다녀왔습니다. 어떡하려 그래. 스트레스 60이나 쌓여서 반찬 거라도 쓰자. 쇼트케이크도 먹자. 아, 38이네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쵸. 카페 하면 안 되겠다. 카페 하면 안 되겠다. 어디 갔니? 이마가와 어디죠? 근데 여기를 비워놓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쉰다는 법은 없는데 말이죠. 그쵸. 다도를 살짝 뺄까? 한 주만? 아니야, 이대로 가자. 나니? 어떠사? 친구에 관해. 아직도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 공부에 관해 물어볼 거야. 나가버렸네. 저 6시에는 레오나죠? 이 알고 있죠? 레오나 말고 다른 애도 어디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6시엔 레오나 맞나? 5시가 레오나였나? 헷갈린다. 레오나였을 거야. 6시일 거야. 이렇게 변했던 기억이 나요. 대전. 아닌가? 또 4시에 5시에 오면은 또 어두워지잖아요, 살짝. 맞다. 레오나는 6시야. 레오나 안녕? 어머 큐 안녕? 대화를 나눴다. 친해진 것 같다. 연기가 올랐고요. 공짜로 연기를 올렸죠. 네, 스탯은 이걸로 올리고 스탯은 친구로 올리고 일단은 좀 살이 찌더라도 우리 뭐 좀 사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나만 먹자, 하나만. 달콤한 향기가 풍겨온다. 집에 갑시다. 체중이 0.2g 찌겠네요. 그쵸? 오랜만에 본다. 큐브랑 노는 딸. 그쵸? 네, 스트레스 18 정도면 참을 수 있죠. 설마 마지막 준 거? 아니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낮아졌으니까 발레를 한 번 더 합시다. 매력이 더 많이 오르면 좋을 텐데, 그쵸? 이렇게 할까? 다도를 이렇게 하고 조선 못사긴 하지만 이소니 하이러. 인형을 가지고 노네? 제가 인형을 사준 적 있나요? 사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인형을 가지고 노네요. 우와, 새로운 걸 봤네요. 매력은 120이 됐고요. 이제 드레스 하나 사주고 싶다. 원피스 이때기마스. 이 딸의 기본 복장이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2에서 나뭇결 드레스 있죠? 그거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색감. 노력하세요. 그새 스트레스가 30이 됐네요. 오, 천절했어요. 카리스마는 200이 넘었는데 체력도 283이고 체력도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안 오르네요. 그쵸? 서점을 안 가서 그런가? 서점이 2만원만 됐어도 서점을 보내는 건데 만원밖에 못 벌어서. 오! 아야를 보았다. 아야 안녕. 아, 언니다. 안녕하세요. 아야도 참 귀여워요. 사이좋게 등교했다. 조금 친해진 것 같다. 오, 도덕심이 상승했어요. 좋아. 옳지. 아이다. 자유행동. 금요일. 어이치. 아이다. 노력하세요. 자유행동. 토요일. 노력하세요. 옳지, 옳지, 옳지. 네. 심플한 걸 추천했지? 패션이 60이네요, 60. 패션도 은근히 낮아요, 우리 딸이. 그쵸? 어릴 때는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사가 사라져버렸어. 오. 오하요, 오도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주진사마. 이번 주는 어떡한다? 오, 그래요. 큐브랑 노는 우리 딸 되게 오랜만이다. 꼬리 흔드는 거 봐. 최근에 강아지 나오는 게임을 해서 그런지 강아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여워. 물론 강아지는 원래 귀엽지만. 스트레스가 59니까 두 번 보고, 물론 돌고래쇼를 두 번 보고 59 정도 쌓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의료점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대화합시다. 나니? 오도사. 오늘은 친구 좀 찾아봅시다. 공부에 관해. 격투랑 싸움이랑 뭐가 틀려? 아, 스트레스 올랐어. 그럼에도 이야기를 듣게 돼서 부모 자식 사이가 깊어진 듯하다. 외출합시다. 격투랑 싸움은 정의감의 차이지. 어떡하지? 아, 일단은 수족관 가기로 했죠, 우리. 이 시간에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군가 어딘가에 있을까? 일단은 수족관에 가서 그 스트레스를 물어 풀어놓는 게 좋지. 돌고래 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돌고래는 똑똑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1시. 1시에 저희가 누가 어디 있는지 본 적 있나요? 아직 없으니까 스트레스 마저 떨어뜨립시다. 그래도 30이 남네요. 저 30은 케이크 먹기로 하고요. 어디보자. 4시에는 누가 어디 있을까? 아 맞다. 그 고구마 파티? 그거 먹으면 스트레스 떨어지지 않나? 아직도 하고 있나? 고구마 파티랑 이게 10인가 떨어뜨려줬던가요? 가볼까? 이제 왔죠. 어? 안하네. 괜히였는데? 어? 어? 히토시. 어우. 어, 이거 적어놔야겠다. 4시에 강변 광장에 히토시. 그래요. 4시. 말을 걸어버렴. 히토시 안녕. 여, 괜찮나? 잠시 서서 말을 나눴다. 친해진 것 같다. 오, 좋아, 좋아. 그래요. 5시. 5시에는, 아닌데. 레오나는 6시죠. 5시는 누구지? 5시는 아직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나요? 5시는, 에밀리는 집에 있을까? 5시에는, 볼까? 네일 살롱 6시죠. 레오나가. 백화점? 백화점에 뭐가 있지? 대형 서점. 여성복 판매장. 여기도 따로 있네, 이게. 옷 파는 데가 진짜 많네요. 그쵸? 식당가. 식당가, 여긴 한 번도 안 가봤나, 내가? 애완동물 코너, 이런 데도 있었구나. 저는 정말 안 가본 데가 아직도 많네요, 그쵸? 여기서 저의 집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가던 곳만 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어디 보자. 여기 사는 분들 가볼까? 애완동물 코너 가볼까? 애완동물 코너. 어? 아, 뭐 볼 수가 없어? 뭔가 볼 수가 없네요. 어, 죄송합니다. 뭔가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소리가 겹쳤네요. 쟤는 왜 하필 지금 뜨지? 조사해봅시다. 아야를 보았다. 어, 아야가 이때 있구나. 5시에 애완동물 샵을. 아야 안녕? 언니 안녕? 둘은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다. 아야와 조금 친해진 것 같다. 어, 그렇죠. 도덕심이 올랐죠. 이제 6시에는 레오나죠. 레오나 보러 가자. 레오나가 네일 살롱에 있죠. 바로 온다, 뭐네. 레오나 안녕? 어머, 귤, 안녕? 대화를 나눴다. 친해진 것 같다.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크 샵에 가서 케이크를 좀 잡시다. 케이크가 얼마죠? 5,500원이죠? 여기였나? 5,500원짜리 하나 사고, 아직은 깎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조사도 해보고, 양갈류가 잔뜩 진열되어 있다. 집에 돌아가자. 아, 그래. 여러 번 만났다, 오늘 친구. 그쵸? 인형 가지고 노는 거 봐. 쇼트케이크 먹읍시다. 없어졌다. 오, 이렇게 해서, 어허, 6월 한 달을, 반 달을 보내봤어요. 지난주에 모험 때문에 조금 잘렸던 나머지를 플레이해봤는데 시간 적당히 나왔네요. 그쵸?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알바 잡지를 보는 중. 어이구야, 우리 딸이 너무 장사에 관심이 많다.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했다. 또 뭐죠? 제가 친구를 찾아다니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다음 달에는 한번 한 달을 전체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주식 사이트. 오, 민호다. 눈바다의 전설. 전지현 씨인가? 저 여자가 부르는 걸까? 친해지만 물어볼까?